뉴욕의 라가디아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무너져 내린 천정 패널과 함께 라쿤이 등장한 것입니다. 라쿤은 떨어지지 않으려 천정을 가로지르던 전선을 붙잡고 버티다가 결국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영상을 찍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에 따르면 라쿤은 5분가량 스피릿 항공 게이트 근처를 배회하다가 결국 직원에 의해 밖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항만청은 라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직원이 아닌 야생동물 전문관리사가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후 라쿤은 밖으로 풀려났고 추가적인 목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국은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사와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